2021년 2월 4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 한 명당 최대 1,400달러의 코로나19 부양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상을 줄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업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경영 위기에 빠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13,0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무급 장기 휴직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한인의 유성주 공공봉사분과 위원장과 달라스 영사출장소 김수지 선임 실무관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제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양원이 코로나19 부양책을 포함한 예산 조정 절차를 승인하면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CNBC에 따르면 상원은 이번 주 후반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 한 명당 최대 1,400달러의 코로나19 부양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상을 줄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1,400달러 지급 대상을 연소득 기준, 개인은 5만 달러 이하, 부부 합산은 10만 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조를 변경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현재 검토하는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는 국민 85%가량이 1,400달러를 받고 3.5% 정도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달라스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달라스시는 지난해 5월 팬데믹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업체 400곳에 총 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어 올해에도 총 270만 달러의 SBC 펀드를 통해 보조금 신청 한 건당 최대 15,000달러씩 200개 업체에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됐고 마감 기한은 다음 주 수요일인 10일까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달라스시 경제개발국 웹사이트에서 스몰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펀드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빠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13,0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무급 장기 휴직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시 휴직시킬 때 60일 전까지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또 지난해 말 통과된 연방정부의 항공산업 2차 지원책이 다음 달 31일로 종료되는 것에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휴직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두 달 동안 다른 자금을 찾지 못할 경우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 항공사 노동조합은 항공업계가 9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150억 달러의 정부 추가 지원금을 받을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표창장 전수식이 어제 오전 11시 주 달라스 영사출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전수식에선 달라스 한인의 공공봉사분과 위원장이자 한국홈케어 유성주 원장과 달라스 영사출장소 김수지 선임 실무관에게 대한민국 외교부 강경화 장관 명의의 표창장과 선물이 홍성래 주 달라스 영사출장소장에 의해 수여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표창은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한인 동포들의 권익신장에 앞서온 지역 동포들 중에서 달라스 한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발됩니다. 짧은 소식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1990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자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교차 접종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함께 사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가 5명의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2월 4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